언제까지 신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혼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신혼이지 않을까? 명대답이네.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뭐야, 하고 싶었던 딱 타이밍에 내가 그냥 나타나서 한겨? 그건 아니지. 아니, 이 사람과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지. 왜요? 무엇이 달랐나요? 무엇과 다른 건가요? 아니 그냥 이제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잖아요. 그 다른 여자들과 내가 뭐가 달랐나요? 아니, 지금 첼로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지. 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듣겠네. 그래도 그건 대답해줘. 궁금해하실 거야. 아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르셔. 그래서 그거 피해가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첫 만남에 바로 결혼할 것 같았는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첫 만남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세 번째 지나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운명의 사람이구나 더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 처음 만날 때막 충격이 막 이런 건 없었고요. 없었어. 뭐야, 난 있었는데. 아 있었어? 오빠는 그럴 것 같았어? 딱 처음 보자마자 아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아, 올 것이 왔구나.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잖아. 딱그 소개를 받고 핸드폰 번호를 받았는데 신랑의 핸드폰 번호에 제 생년월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소름. 우리 집 번호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던 번호니까. 그때부터 정해져 있던 거야. 어디서 헤매다가 둘다 얼마나 힘냈어요? 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헤맸지. 초등학생 때부터 오, 헤맸지. 잘 빠져나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딱 만난 거지. 딱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 당시에 만났을 때좀 되게 힘든 기간이었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함께하는 내 손가락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 나이로 그때 29. 본인 나이가 이렇게 신상 이렇게 밝혀지네요. 나오나요? 앞에 3자를 붙기 전 안정되지 않은 이 삶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결혼을 하고 싶었어, 나도.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났지. 오빠를 만났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다 그랬죠. 그 당시에 우리 장거리였잖아. 그렇지. 차로 3,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잖아. 만나겠다고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 서로 이제 사는 곳을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무슨 도시들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만나자, 다음 주는 여기서 만나자 이래서 약간 국내 여행했어요. 연애할 때. 하루는 이동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전국 팔도를 모든 곳을 다 돌았던 적도 있고. 서로 오래 보겠다고, 오래 있겠다고 같이. 좋았지, 그때? 지금이 더 좋은데. 그래? 전 그때가 더 좋아. 아니? 너 봤어? 그래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첼로댁이라고 하잖아요. 첼로댁. 첼로 플러스 세댁도 되고 첼로 플러스 집댁. 집댁.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원래 처음에 물어봤어야 될것 같은데 첼로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신랑이 지어줬어요. 결혼 전에는 첼로댁이 아니었네요. 그렇지. 나는 음악을 전공한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주부로서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악기를 잡지 못하고 그런 커리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접게 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형편상. 근데 나는 너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첼로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연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제또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 커리어를 계속 쌓고 이렇게 바깥 활동하는 게그 전보다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내가 집에서도 음악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자기가 많이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채널이라고 나는 점점 생각이 돼요. 신랑이랑 같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감동적인 댓글들도 많이 읽고 한 번에 어떤 댓글 읽고 내가 막빵 터진 적도 있잖아. 웃음이 아니고 눈물이. 그 정도로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를 되게 잘하신대요.
잘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스피킹을 정말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시간은 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녔잖아, 그런 집을. 그 시간에 제가 그 영어 교통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렸었는데 그게 막 1년, 2년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뚫리는 게 느껴졌어. 되게 잘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들려도 그냥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지, 내 귀를 이용하다가. 듣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서. 다르긴 하지. 근데 듣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막 넘치고 흘러가지고 와 해서 입을 휘어가는 나오는 그런. 어느 날 내가 친구랑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넌 딱 표현을 썼는데 내가 그 전에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표현인 거야. 진짜로 그게 그 표현이 이렇게 딱 스무스하게 딱 나오면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애기들이 언어 배우는 그런 느낌. 어어. 쓰던 말 쓰고. 그리고 영어를 꿈꾸고. 물론은 많이 써야.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아주 예뻐 보이십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뭐 아까 성격 이야기는 했고 본인이 이쁜 건 아나요? 이게 다 그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죠. 이게 좀 더 조금씩 더 화면이 이렇게 아 내가 여기가 이쪽이 더 잘 나온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잘 만들어 놓는 거지. 아니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자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예의상 아는 말이지. 겸손했어요? 솔직함을 원하세요? 겸손함을 원하세요? 너무 가자. 아니 그건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이쁘시다고 생각하나요? 원래 요번에 여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아니요. 나도 아닐래.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아닐래. 이쁜 값을 한다고. 나 이쁜 값 해? 협찬 받으시나요? 가끔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옷 같은 것도 협찬해주시고 영상 같은 거 다 촬영해가지고 협찬 편집도 해주시고. 협찬 없이 다 제 돈으로 산 제 옷이고요. 저희 카메라고요. 그쵸. 편집도 제가 하고 있어요. 가끔 신랑이 좀 도와주고. 협찬 해주시려면 해주세요. 땡큐베리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땡큐베리 감사 뭔가 되게 로틴하네. 나 나이 있잖아. 뭐라 그래 요즘에는? 글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옛날 거라도 끌었어야지. 땡큐베리 감사. 첼로 왜 좋아하는 악기가 있어요? 저는 피아노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치실 수 있나요? 조금 쳐요, 조금. 옛날에 배우다가 초등학교 때 그만뒀는데. 저도 배웠어요. 오빠 아예 못 치는데. 어머님이 많이 미인이시라고. 잠깐 그 지나가는 화면을 놓치시지 않은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엄마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땡큐베리 감사. 하지 말라 그랬죠. 어머니께서도 음악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 음악 전공자는 저 하나 한 명입니다. 온 가족을 통틀어서 한 명이죠? 네. 난 옛날부터 음악가 집안에서 이렇게 음악하는 애들이 부러웠어. 도와주니까. 음악가 집안이 있어요? 응. 그런 건 많잖아요. 법조인 집안, 의사 집안. 음악가 집안이 음악가 있어. 집안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 여기 되게 좋은 질문이 있는데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는 자녀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켰고 현재는 함께 연주하기도 하잖아요. 첼로댁님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음악을 시키고 싶으신지 취미로라도 혹은 그렇다면 어떤 악기들을 시키고 싶으신지. 피아노랑 첼로를 시키지 않을까 첫 아이는? 이거는 배우는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애기들은 악기 배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게 시켜야지. 자기는 어렸을 때 피아노 좋아했어요? 아니. 꼬봐요. 이게 다들 지나고 나면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워봐서 알지만 아 그때 좀 더 배우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계속 악순환.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지. 너무 싫지. 그냥 앉아서 나가 놀고 싶지 앉아가지고 띵띵띵 하기가. 전공을 피아노 악기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만약에 아이가 엄청 재능이 있다 하면은 시킬 마음도 있어요. 아이가 또 좋아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가 재능도 있고 공부도 잘해. 요새 그때 가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기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공부 시켜가지고 뭐 요새 잘 나가는 서울 의대를 보낼 거예요? 서울 의대를 보낼 거예요. 고민되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가 둘 다 좋아해. 둘 다 가능성이 있어. 서울 의대도 갈 수 있고 서울 음대도 갈 수 있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딜 보내고 싶어요? 애가 원하는 거라는 지금 대답은 뭐 둘 다 원해. 그런 대답 빼고 둘 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사 자격증도 따고 셀러도 취미로 하는데 엄청 잘해, 전공자만큼. 그러면 꼭 은대를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악기 하나는 진짜 잘 다뤘으면 좋겠어.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공을 하게 되든 취미로 하게 되든 진짜 자기 인생 악기로 60대 돼서도 아이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좋은 이야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악기 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으니까.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으니까 이루어냈을 때 얼마나 그게 또 보람되고 좋겠어. 꿈은 높게 잡아야 돼. 한 가지 더 질문은, 일단은 그러면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첼로 연주자를 키우신 거잖아. 악기에 대한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이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동생은 그러면 혹시 뭐 악기 하는 거 있나요? 내 동생도 똑같이 시켰어. 피아노도 시키고 바이올린도 시키고. 근데 너무 재능이 없네. 아 진짜 엄청 오래 배웠는데도 계속 낑낑대고 이래가지고. 아 시작은 똑같았어? 시작은 거의 비슷한 나이에 시작해서 오랫동안 했어. 그냥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었지? 뭐 지금 사실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아이가 지금 없고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때 그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 아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한다 그러면 시킬 마음도 있어요. 아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어떤 학교도 안 시킬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만들어야지. 왜 다 싫어한다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게 얘기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악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맨날 유튜브 틀어놔요 앞에다가. 아, 자기가 TV에다가, 직접 해야지. 그러니까 TV에다가 엄청 크게 틀어놓고 엄마야. 직접 해야지 애기 앞에서. 알았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작년에 앨범 내셨죠? PR 앨범 홍보. 음반 제목이 메디테이션? 첼로 앙코르스 들어있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CD예요. 이 음반이 이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뭐 멜론에도 올라와 있고. 그 음반을 들으면 첼로띵님의 통장에 수익금이 빡 꽂히나요? 네, 수익금이 빡 안 꽂히고요. 제 유튜브를 봐주시면은 수익금이 또 안 꽂힙니다. 병행해서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 더. 첼로텍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방음 때문에 집에서 연습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방음이 나름 제일 잘 되는 옷방에서 연습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 나네요. 먼지구댕이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뭐 올해 연주 계획이 있으시나요? 올해 일단 이번 3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했던 모던 뮤직 시리즈에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6월에 하우스 콘서트에서 포첼로 연주회를 하고요. 8월 29일에 네, 독주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신랑이 다 질문을 잘 했는지. 첼로 구입할 때 팁. 네 사실 엄청 막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들어보던가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들려주고 사시는 게 좋고, 봐야 될 거는 줄마다 밸런스가 잘 맞는지. 어떤 줄은 아 엄청 크고 어떤 줄은 막 소리가 작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밸런스 잘 맞고, 그 다음에 좀 소리가 앞으로 프로젝트가 되는지 소리가 이렇게 좀 먹는 악기들이 있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게 있어. 나 그렇게 앞으로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지 편안하게 나는지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슨 받고 싶은데 레슨은 안 되나요? 제 그 유튜브 정보란에 보시면은 제 이메일이 있어요.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연습에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셨는데 안 될 때는 연습을 안 합니다. 연습 안 하고 좀 쉬다가 다시 악기를 잡습니다. 연습 안 될 때 앉아있는 게 더 안 좋아. 일반고 고등학생인데 조금이라도 취미로 첼로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고등학생의 취미를? 네. 아까 내가 또 자녀들 얘기했잖아. 악기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드라마 못 봤어요? 악기 할 시간이 어딨어. 드라마잖아요. 남편분이 요즘 쓰시는 첼로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첼로입니다. 좌우명이 있다면 뭔가요? 사실 우리 집 가훈이 범사에 감사하라였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 등등 주로 생각하시는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부터 약간 대학 입시를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 그 먼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럴 시간에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한 시간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너의 것이면 어느 순간 너가 그거를 획득을 할 것이고, 아니어도 너는 이미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너가 5분이 있다면 그 5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슬럼프가 오거나 이제 힘들거나 이럴 때도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좀 하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두세 시간 있으면 두세 시간 열심히 연습하자. 됐지? 아, 여기 안 되는데 이제 뭐 일주일 뒤에 연주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하는 분들도 많이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을 하는 학생인데 첼로땡님 첼로 소리 듣고 반해서 구독 좀 해요. 빨리 읽고. 바이올린은 음정에 엄청 예민해서 음정이 정말 평생 숙제라고 할 정도로 전공생들이 음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첼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모든 현악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음정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정 맞추는 거는. 첼로와 바이올린 중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가 가장 최근 질문인데요. 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너무 길어지면 저희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하긴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첼로댁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아 그래요? 저기 한마디 해줘요. 카메라 보고. 첼로댁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사. 어,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끝내?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이.